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으로 인해 양안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네팔과 중국의 관계도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칫 전면전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보전략TV?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은둔의 왕국 네팔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 중국이 네팔 북서부에 자리 잡은 훈라지구를 무단 침범하면서 네팔이 중국에 대한 역공을 펼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으나 근 몇 년 동안 네팔이 중국으로 받은 1대1로 자금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희박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도와의 관계 또한 국경 분쟁 등의 이슈로 두 나라의 관계가 경색돼 있어 네팔과 중국의 전면전과 훈라지구 탈원작전을 펼치기 위한 무기 반입 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네팔이 무기 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승인이 필요한 내륙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에 맞추어 지난 6월 찰스 플린 및 태평양 육군사령관의 네팔 방문이 이뤄질 뿐 아니라 도널드 루, 미 국무부 남아시아 차관보가 네팔을 공식 방문하면서 정은근 네팔 총리의 미국 방문이 예상되는 시점에 맞추어 네팔과 미국 간의 군사협정이 맺어지게 될 경우 네팔은 첨단 무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엄청난 병력의 무장이 이뤄져 중국의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팔과 중국은 국경 분쟁이 불과 몇 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팔과 중국의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전면전 발생 가능성. 네팔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관계를 끊고 인도와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게 될 경우 네팔과 중국 사이에 강력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은 엄연한 네팔의 영토인 훈라지구에 11개 동의 건물을 세우고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당시 친중 성향의 네팔 정부는 네팔 카트만두 주재 중국 대사관의 성명을 그대로 인정해 그 땅은 중국 땅이라는 식의 황당한 발표를 하자 네팔의회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네팔 내에서는 네팔이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네몽골과 같이 강제적인 합병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네팔은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군사적 협력관계까지 크게 격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팔과 중국 사이에서 충돌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경우 네팔의 승산 가능성은 높게 전망합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네팔의 인구가 인접한 중국의 티벳 자치주나 칭하이성보다 더 월등하게 인구가 많고 밀도가 높으며 산악지방에서 잘 훈련된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네팔과 인접한 티벳 자치주의 인구는 불과 350만 명에 불과하고 과거 티벳의 영토였던 칭하이성의 경우에도 600만 명 수준에 불과해 두 지역을 합쳐도 네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티베트, 칭하이성과 같은 산악지방에 잘 훈련된 셰르파, 구르카 용병 등이 티베트나 칭하이성과 같은 인접한 산악지방을 장악하게 될 경우 네팔의 승산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 영국의 구르카 용병. 최근 영국 왕실은 구르카 용병을 매우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네팔 구르카 용병은 영국군의 특수 훈련을 마쳐 엄선된 네팔인 용병들입니다. 구르카 용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7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 정도로 네팔인 젊은 남성 대부분은 구르카 용병에 지원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중국과 서방 간의 패권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영국에서는 네팔 구르카 용병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국 앵공주는 직접 구르카 용병을 사열하는 등 특별히 영국 왕실 차원에서도 네팔 용병을 극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속적인 네팔 구르카 용병 고용 프로그램은 공교롭게도 네팔을 남아시아의 최강 육군 전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구르카 용병은 영국 외에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의 부자 나라들이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르카 용병이 네팔과 중국 사이에 전면전에 투입된다거나 혹은 구르카 용병 훈련 시스템이 네팔군에게 적용될 경우 중국의 티베트, 칭하이성과 같은 네팔인 접산악지대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티베트 분리주의 세력과의 연대. 최근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표적인 친 티베트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를 예방할 뿐 아니라 2015년에는 서슬퍼런 중국 공산당 치하에 티베트의 수도 라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티베트에서는 꾸준한 분신 시위가 일어나 앳된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맞추어 중국 당국은 대만에 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네팔 정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최근 강하게 밀착연대하고 있는 미국과 네팔의 관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 환구시보의 영자자매지 글로벌타임즈는 미국과 네팔의 군사협정 추진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티벳의 분리주의 세력이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고 미국, 영국, 독일계 NGO 단체의 숫자를 거론하며 티베트 청년대회 단체 만명 티베트인 NGO 단체 등을 거론하며 자칫 만명 티베트인들과 네팔, 인도, 미국, 영국 등 서방 진영의 연대를 통한 티베트의 분리 독립을 매우 걱정하는 듯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실제 네팔 인근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 정보를 두고 있고 무려 12만 명의 티베트인이 망명에 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팔에도 4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만약 네팔군이 티베트 분리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과거 티베트 영토를 되찾게 될 경우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인도, 네팔, 티베트, 부탄을 아우르는 마치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체 혹은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행정공동체 남아시아의 패권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됩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과의 양안 갈등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 문제,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티베트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고산지대 특성상 산악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지상 경력도 마땅치 않아 공군기 등 첨단 무기를 통한 분쟁이 예상되는데 최근 네팔 총리의 방미가 예상되는 시점에 맞추어 네팔 미국 간 군사협정과 경제원조 프로그램 그리고 무기지원 프로그램이 체결될 경우 네팔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네팔의 인구는 약 3천만 명을 돌파를 앞두고 있어 칭하이성, 티베트 자치주의 인구를 합친 것의 3배 이상의 인구를 보유 중이고 무엇보다 30대 이하 청년층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 중국으로서는 매우 위협적인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 수자원 장악. 네팔과 중국 혹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티베트가 남아시아, 즉 인도의 패권 세력 안에 포함될 경우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수자원이 막혀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14억 인구가 사용하는 수자원 대부분은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이며 베트남의 메콩강 역시 티베트의 산줄기에서 내려오는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간의 패권 갈등 그리고 티베트의 분리 독립이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중국 동부의 평야지대로 내려가는 경로를 모두 막아 몽골이나 내몽골 지대 혹은 서부 건조지대로 물기를 돌리게 될 경우 중국 동부 인구 밀집 지대는 심각한 수자원난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도 티베트를 절대 독립하게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인도의 급성장과 네팔과 미국의 군사협정이 맺어지게 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현재 네팔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수백여 개가 돼 하나의 도시가 한국으로 노동자로 파견되기 위한 한국어 학원이 모여있는 도시가 있을 정도로 네팔에서의 한국어의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네팔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점도 많아 한국어를 배우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어서 네팔인들에게 한국으로의 취업은 마치 꿈과 같은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초임금만 받아도 구르카 용병보다 더 수입이 많아 더 인기가 많은 편이어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네팔인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네팔인 정당인까지 출연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지방 각 곳에서는 네팔인 타운이 만들어져 있을 정도인데요. 만약 네팔이 미국과의 군사협정과 경제협정이 체결되게 될 경우 네팔은 지금까지의 애매한 포지션에서 확실한 친서방 입장으로 바뀌게 되어 많은 경제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저가 무기 수입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전투기 등의 수입 비중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이 때문에 가장 무기 수입이 유력한 나라는 한국인데 이러한 무기 반입을 위해서는 내륙 국가인 특성상 인도와의 우호관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의 약소국을 향한 발톱을 드러내며 괴롭히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미국 등 서방국들에게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압박전선이 만들어지려 하는 가운데 인구 3천만 명의 젊은 나라 네팔이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일신라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머나먼 히말라야의 토번과의 동맹을 통해 당나라를 견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상황이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